오늘 차량은 QM6 2.0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오늘 고객님 저희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니로, 일명 니로 소리질러 고객님이신데, 야 사모님한테 차 한 대 선물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워낙 저희 제품을 잘 아니까 일단은 최소 비용으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 하면서 느끼고 싶다고 해서 오늘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이 다섯 개 들어간 건가요? 네. 맞죠? 네. 라파 플러스 원 다섯 개 요렇게만 세팅했습니다. 차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고객님이 느끼시는 대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웃으시네. 부드럽게. 네네. 사모님도 이 차를 좀 운전하셨었죠, 장차차네. 네, 그런데 네. 4일은 제가 운행하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4일은 와이프가 운행하고, 둘만 네. 제가 운행을 하는데, 네네. 해보면 아실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아까 대표님이, 네. 기술 대표님이 한 바퀴 돌면서, 네. 봤는데, 확실히, 네. 틀리네, 이게. 네, 그리고, 네. 어쨌든 지금 오늘 하고, 그렇죠.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진, 조금 더 밟으시면서, 네. 아, 차가 잘 나가는데요? 네. 워낙 신차라서 그렇지만,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을 진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니로에 엄청나게 세팅이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네. 사장님이 그 느끼시는 대로. 네. 처음 사장님 만났을 때 저는 잊지를 못해. 네. 왜냐면, 그 뭐죠? 그거 뭐더라? 그거 하나 해가지고, 네, 그거 네. 아까워서 막 이러셨는데, 네, 네. 우리 거 하고 할 때마다 많이 놀라셨잖아요. 저 위에 신호에서 그냥 유턴해서 가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네. 사모님이 타보시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차 잘 나간다. 네, 네. 거의 주의사항은 얘기하셔야 돼요. 엑셀레터 미리 띄고, 네, 네. 항속증 이용하고. 지금 엑셀 띄는데,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할 때는. 예, 네, 감안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신호인데서. 혹시 차는 좋은데, 네. 이제 가속했다가, 네. 정지했다가 다시 가속할 때, 이게, 네. 이게 답답해요. 아, 그랬었어요, 이게? 네. 네. 이게 말이 2.0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1.6 터보보다 못한 좀 그런. 네. 대신에 이제 그 차는 되게 안락하고, 뭔가 럭셔리하게. 어, 괜찮네요. 네, 스무스하게 가고, 이제 좀.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언덕길 만났을 때도 약간 좀 버벅거리고, 네.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언덕도? 네, 한번 가보죠. 네. 네, 여기 차 조차 지나고 나면 네, 가셔도 지나고. 돼요. 네. 이거는 또 이제 장착을 네. 하고, 그렇죠, 그렇죠. 프락셀을 그렇죠. 한번 밟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강원도 한번 갔다 오세요. 자, 밟으니까 지금 뒤에 배기에서 네. 지금 바람 소리 들리죠. 바람소리 들리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니까, 타는 걸 장착을 하고, 네. 한 120, 140 정도 이제 쫙 밟으면은, 네. 처음에는 얘가 인식을 해서 배기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막 났다가, 네. 그게 몇 번 하면은 이제 그게 제가 생각에 카본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차가 확 달라지니까, 네. 그러면서 차가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걸 제가 알거든요. 네. 제 차 니로 때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확실히, 추가적으로 다 장착을 하면 할수록 차가 더 좋아진다는 거는 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렇죠. 예. 해보신 분들이 알죠. 예. 그러니까 답답하게 연비 운전하면서 연비를 네. 못 챙기는데 좋은 거는 시원시원하게 가면서 순정보다 더 연비가 더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거를 사장님이 네. 오히려 저보다 이제는 멘트가 더 좋으시고. 아, 제가 느낀 대로 그대로. 예. 잠깐 밟았는데도 100km 나가고 좋네요. 아, 좀 더 확 밟았어야 돼. 지금 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네, 저기 가가지고 언덕 내려갔다 우리 유턴하는 데 있잖아요. 네. 유턴하는 데 올라와서 여기서 신호 걸리면은 아마 차 없으면. 2차선으로 붙어야 되네? 아니, 아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유턴하는 데. 네, 저 밑에서. 아, 언덕 내려가서. 네. 사장님이 오랜만에 이 테스트 코스를 다 도는 거예요. 사장님이 예전에 오셔갖고는 조금만 돌고 됐습니다 하고 우리 짧게 돌고 있고 원래 밑에 한 600m,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달았을 때는 이슈가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냉각수하고 팩을 달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인식하는 게 점점 빨라지고 그 추가 장착하면서 이런 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 단계별로 하면서 예, 달고 아무튼 150까지 고속도로 그냥 강원도 한번 갔다 오시면은 예. 바로 딱 이 차가 더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그걸 아시는데 네네. 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렇게 요만큼 했을 때 오늘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50% 세팅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 하고도 사장님은 알아.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세팅값이 낮으면은 좀 느끼는 게 덜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믿고만 오시면 단계별로 하는 건 상관없고 그게 훨씬 좋은데 왜냐면 달 때마다 틀려지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조합해서 딱 달아버리면 어디서 어떤 게 좋아졌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좋아진 것만 만족하고 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단계별로 하는 게 재밌죠. 네. 단계별로 했을 때 그 효과들, 그 제품의 특성 맞게 효과가 바뀌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이미 사장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게 네. 제 차 니로 1.6이지만 그게 105마력밖에 안 돼요. 105마력. 예. 근데 이제 그 스포츠 모드로 났을 때가 145마력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냥 스포츠 모드 말고 네. 그냥 일반 105마력으로 네. 지금은 이제 그랜저를 갖고 놀고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세팅값을 니로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몇 마력 좋아진다라고 수치로 얘기하자면 105마력이 이제 200마력 을 넘어섰어요. 아, 그래요? K3 GT도 204마력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K3 붙었는데 그냥 내가 제껴버립니다. 네, 그런 차를 타다가 KM6를 뽑았는데 이제 답답한 네. 거죠, 이게. 아, 그냥 노멀 상태가 답답하다. 네, 네,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우리 걸로 많이 해서 이제 그런 효과들을 보고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신차지만 좀 답답했었다. 네, 아, 네네. 풀악셀을 좀 몇 번 밟으셔야 효과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타나니까 네. 여러분. 네. 잠깐만 뒷백이네. 지금 새 차라 아직 길들이기 전까지는 안 밟으려고 했는데 네. 일단 이게 성능을 1차선 사셨는데 엑셀 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브레이크가 밀려요. 아, 브레이크가 밀려요? 네, 브레이크가 밀리는데, 라파 플러스가, 신기한 거는 브레이크가 또 잘 잡히고, 네, 맞아요. 에어컨도 1단만 틀었는데 거의 2단 튼 것처럼 좀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 참, 이게 지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네, 예를 들면, 아, 정말, 진짜 그래?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네. 사장님은 세밀하게 다 그걸 느껴봤잖아요. 그냥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면서 요즘에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싫어요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싫으면 그냥 전화해서 뭐 때문에 싫은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느 업체든지 전화하십시오. 50일 동안 타봤는데 효과 모르겠다면 전화 환불해 준다는데 네. 물론 냉각수 첨가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첨가가 된 거니까 안 되지만 나머지 제품들 배기 빼놓고 나머지 제품들은 다 환불해 드린다고 해도 못 하시는 거면 이 영상을 보시고 못 믿는 사장님은 그냥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분 망설이시는 분들은 50일 동안 타보시고 모르겠다고 환불해 드린다고 하니까 주저없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방송합니다. 네, 뭐 편집 없이 그냥 타는 대로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탄 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탄 R타입, D타입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R타입으로 해서 R타입이 아니라 탄 포인트로 해서 이제 지금 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효과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들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상담 친절히 해드릴게요. 지금 가속발도 괜찮나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애들 지키고 싶을 때, 네네. 뭐 그랬는데, 네. 이제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변할지가 그렇죠, 기대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렇게 쏘고 네. 다녀도 어쨌든 네. 발 컨트롤, 이 바이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연비는 진짜 더 잘 나오니까,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뭐 그러니까요.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 네. 고객님이십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직원이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피니시모토 고객님이시고요. 네. 그 궁금하시면 저희 그 유튜브 구독 신청을 하시고 그 안에서 니로 소리질러라고 치면 이 고객님이 돈을 들여서 다 장착을 하고 타본 소감들을 다 그대로 거짓없이 올린 거니까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 직원이 아니고 저희 고객님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을 지금, 겁니다. 지금 뒤에 바람 소리 네. 들리는 모르겠는데 네. 좀 이런 작업이 몇 번 있으면은 이제 됩니다. 아무튼 재밌어지고 너무 운전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네네. 네, 타니까 계속 더 직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장거리 주행하게 됐네요. 사장님. 네, 와 너무 편하네요. 확실히
일단 차 바뀌는 거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엑셀 네. 조금만 밟았어요. 네. 처음에는 아까 바람 소리 나기 일부러 조금 가다가 네. 좀 깊게 밟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조금만 밟았거든요. 네네. 이제 좀 적응이 됐나 봐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고속도로 타면 더 좋아지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밟아주시면 되고 네. 사모님한테는 네. 이제 주의사항 좀 말씀해드리고. 어, 좀 네. 사모님이 탈 땐 거기 시내 주행이 좀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밟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만 좀. 신기한 거는 아, 네. 이 측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밝게 돼요. 맞아, 그게 밝고, 좀 그렇게 돼요. 네. 네, 좀 연비 운전 할 때 연비 운전하고. 그렇죠. 네. 즐겁게 운전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안전하게. 네. 뭐 이렇게 위험하게 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 그 어느 정도 만족은 하십니까, 사장님? 예, 확실히. 괜찮아요. 네, 순정 아마 답답했는데 네, 조금만 네. 그 밟았는데 지금 잘 나가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니로를 탔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이거를 처음부터 쓰면은 더 소리를 질렀을 텐데. 예, 아니까 아시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어느 정도 아시니까 네, 이제는 네, 이 정도 되면 네. 아 이렇게 틀려질 거야라는 네. 거를 사장님도 이제 감을 잡는 거야. 네. 그죠? 네, 네, 네.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할 때마다 변하는 것들을 네. 다 느꼈던 전철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사장님이 소리를 지금 안 지르시는 거고 네. 아 맞아 이 정도 좋아질 거야라는 걸 이미 지금 다 예상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QM6 타시는 분들은 좀 이게 안 안타까운 게 이제 흡기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두 개를 네. 넣고 싶은데 엔진을 어쨌든 네. 그 구조에 맞게 나온 거니까 네. 뭐 그거는 상관없고 사실은 니로도 더 넣고 싶어서 막 계속 전화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만 넣으십시오. 더 이상 넣을 필요 없습니다. 까지 다 하신 분이니까 고객님들 하여튼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내 차 바뀔 수 있습니다. 신차라고 이게 최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QM6 가솔린 21년 2000cc 가솔린입니다. 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고객님처럼 똑같이 좀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만큼 맞춤 세팅해갖고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 하여튼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좀 감사합니다. 저 밑에서 유턴 들어가고요. 네, 네. 타보시고 또 변하는 거 있으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